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자신을 나타내신 예수님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여기 우리에게 1절로 3절 가만히 보십시오. 그 후에 두 번째 나타내신 거부란 손입니다.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디베라 호수를 다른 말로 갈릴리 호수라 그러고 갈릴리 바다라 그러고 이름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서해를 황해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이는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디도머란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이 장면 보고 이상한 점이 하나 보입니다. 분명히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보통 일입니까?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습니다. 주님이 부활해서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떠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상관없다는 겁니다. 저희는 수제자잖아요. 열두 제자 중에 가련도는 죽어버리고 11명 제자였지만 자기는 수제자입니다. 책임감이 있어요. 말하자면 학교에서 반장이라는 소리입니다. 나머지 제자 상관없이 자기 혼자 가겠다는 거예요. 물고기 잡으러. 불과 며칠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베드로가 큰 소리를 쳤습니다. 다른 모두는 배신할지라도 나만큼은 주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이렇게 자신 만만하던 사람의 지금은 다른 사람 상관없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것이요. 이건 뭐냐?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포기했다는 소리입니다. 아마도 이 말할 때 베드로는 제 생각에는 기가 죽어서 기어들라는 소리를 했을 겁니다. 난 안 돼. 나 그냥 고기 잡으러 가야 될 것 같아. 그러고 간 것 아닌가 싶습니다. 평소에는 수제자로서 앞장섰던 이 사람이 제자됨을 청산하고 옛 직업을 구하니 그 참으로 비굴하고도 철회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하나 이상한 게 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주님의 부활을 봤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평소 열정이 사라진 거예요. 안 보입니다. 부활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그는 직접 경험했잖아요. 봤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음식도 같이 드셨습니다. 이 엄청난 이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심령에 변화가 없다는 것이 엄청난 일입니다. 사건은 사건인데 그건 예수님 사랑하는 사건이고 그 사건이 자기에게 미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주님 부활했지만 나와는 상관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베드로 그래서 도저히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들 자기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는 고기를 잡으러 옛집으로 가겠다는 건데 베드로 알았어요. 예수님 부활한 거 알아. 분명히 사셨어. 난 자신이 없는 거야. 내 인생과 운명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기에는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 베드로가 180도 획가닥 변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언제 변했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나서는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입니다. 그 이후로 베드로는 부활의 증인되었죠. 그러니까 부활과 성령 충만은 통일 선상에 있는 겁니다. 아무리 부활이 있어도 성령 충만 없다면 증인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부활의 증인되어서 목숨까지 던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통일 선상이에요. 부활과 오순절은 성령 없이 부활만 가지고서는 절대 안 됩니다. 또 부활 없이 성령만 가지게 되면 이단으로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사건과 나와의 관계 하나 돼야 합니다. 부활 사건이 내 사건 돼야
내가 죽어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한 부활이었어요. 나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나를 위해 주님은 피를 흘렸던 겁니다. 오순절 성령 체험이 있어야 이것이 그 역사적 사건이 내 사건으로 내 삶에 녹아 들어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적인 부활 사건이 성령 체험으로 말미암아 내 것이 되고 내 사건이 되고 내가 증언하는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죠. 기뻐할 줄 몰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비참하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옛생활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에게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아픈 기억이 그에게는 트라우마가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다시 예수님의 수제가 되어야 하지 않은 체면이 아마 서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왜 예수님을 계집아이 앞에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한 사건이 트라우마가 됐던 겁니다. 베드로 자신은 성경이 너무 급했던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다 보니까 앞뒤 생각 없이 그냥 예수님을 따라갔죠. 십자가 갈 때 따라갔잖아요. 총독 뜰에까지 따라갔습니다. 제사장 뜰에까지 따라갔던 거예요. 앞뒤 생각 없이 따라가보다는 느닷없이 사람들에게 발각되었고 거기서 여자아이가 그를 당신 베드로 갈릴리당 아니냐 하니까 그 소리에 그는 너무나 놀래가지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을 해버리고 말았죠. 정말 베드로는 큰일 저질러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주님은 이전에 겟세마네에서 미리 경고하셨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라. 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런데 그는 기도하지 않고 졸기만 했기 때문에 결국은 큰 시험에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야 시험 들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하면은 시험 들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시편 91편에 주시는 말씀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응답하리라. 거꾸로 보십시오. 간구, 기도가 없으면 응답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기도해야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헤지바이 앞에 세 번이나 주님을 맹세까지 하며 부인했던 베드로가 무슨 염치로 지금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난 안 돼. 나 업으로 돌아갈래. 그러고 간 것 같아요. 자기 부족만 생각하면 절대 주의를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맡긴 사명을 가지고 나가야 담대히 주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과거에 매여서 안 돼, 나는 못해.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우리는 해보자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네가 잘할 수 있는 게 잘났습니다. 내가 할게요. 아닙니다.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의 능력 주시면 내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믿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이런 면에서 자기 나약함을 극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다듬을 사표내고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 말 가만히 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말입니다. 예. 베드로가 간다고 하니 여기 모인 제자 모두가 일곱 명인데 우르르 따라가는 거예요. 그중에 고기 잡다 어부는 몇 명 안 됩니다. 나머지는 일반 직업 세리도 있었거든요. 베드로 한 사람 간다니까 아무 생각 없이 우르르 따라가는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이죠.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생각하고 가면 되는데 생각 없이 가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 사람 가니 나도 가야지. 저 사람의 이 표 찍으니 나도 이 사람 찍어야지. 생각 없이 우르르 따라가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생각하고 자신 없기 때문에 갔습니다만 나머지 일곱 명 중에 여섯 명은 그냥 베드로 따라 오합지졸식으로 주르르 따라가는 모습이죠. 누가 한다고 하면 생각 없이 따라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 증권 이거 넣어서 사봐. 생각 없이 증권 투자하다가 깡통 차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편승하다 보면 그 생각은 참 어려운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일곱 명 제자 모두가 바닷가에 갔습니다.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를 못했습니다.
얼마나 달았을까? 고기는 워낙 밤에 잘 잡히거든요. 야행성 고기는 밤에 나옵니다. 베드로 고기, 그쪽에 있는 지금 갈릴바다에 주로 잡히는 고기는 이름이 베드로 고기라 하는데 그것은 주로 야행성 고기이기 때문에 밤중에 그물려를 삼는 거예요. 어부들, 제자들 3년을 사표내고 쉬었잖아요. 예수님 뒤따라다니라고. 3년 만에 그들은 그물을 내렸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집중 안 되죠. 예수님이 떠나왔지, 배신자가 되었지, 사표내었지, 마음이 안정이 안 되니까 뭐 총명도 사라지니까 고기가 잡히겠습니까? 워낙에 갈릴리 바다는 물이 맑아요. 아주 맑습니다. 제가 처음에 성지순례 갔을 때는 1990년도에 대교장 할 때인데 여의도 위에서 장로님들이 저희 대교장들을 목회 때 이걸 해야 된다고 그래서 대교장들을 골라가지고 1차, 2차 나눠서 성지순례를 보냈습니다. 그때 제 옆에 따라온 사람이 명성호 목사님이 제 옆에 따라왔네요. 갈릴바다에 우리가 배를 타고 한강으로 나가는데 그걸 보니까 물이 맑은데 내 혼자 생각에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을 걸었잖아. 제자들이 고기를 잡았잖아. 풍랑 있는 바다를 예수님 배를 타고 배꼽을 베고 주무셨잖아. 바로 이장소잖아. 2000년 전이지만 주님 배에서 이틀이잖아. 아, 그 생각하니까 감격 겨워가지고 못 견디겠다라고 보는 순간 앞뒤 재지 않고 옷 입은 채로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김봉준 목사 죽는 것 아니 놀래가지고 아, 나 물에 들어야 편안하다. 주님의 품 같고 하나님의 사랑 같고 거기서 유의 헤엄을 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다니신 곳이에요. 그 땅이 아직까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물이 아주 맑았습니다. 제자들은 물고기 때를 보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지금 그들 눈에 고기가 보이겠습니까? 밤새 한 마리 못 잡았으니 완전 헛수고죠. 새벽이 되었으니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낙심되었겠습니까? 포기하는 그 순간 눈에 띈 한 사람이 해변에 보이는 겁니다. 자, 4절에서 6절 보시기 바랍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새벽이죠.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100미터 거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가에 말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성경에 예, 그 다음 절 보면 153마리 1, 5, 3 모나미 볼펜이 모나미 1, 5, 3이죠. 그 회사 설립할 때 사장님이 성경 보다가 153마리라는 여기에 힌트 넣어서 모나미 볼펜을 할 때 모나미 1, 5, 3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지 않으니까 대박 쳤죠 지금. 자 어찌됐든 다시 해변가 보니까 누군지는 모르지만 충고를 받아들여서 깊은 곳에 갖고 그물을 던졌는데 성경 보니까 6지에서 8절에 거리가 불과 50간쯤 되므로 50간 100m입니다. 가까운 거리죠. 헤엄치기에는. 물고기가 한가득 잡힌 그 순간에 7절 보세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구겠어요? 요한이죠.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면 요한입니다.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의 말을 듣고 그릇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요한이 먼저 알아봤죠.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면은 금방 알아요. 말 안 해도 알아요. 눈치 보고 알아요. 행동 보고 알아요. 사랑하면 그 마음 깊이까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요한이 보니까 3년 전에 자기를 불렀을 때 그 사건이 생각날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그도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새벽 돼서 그물을 말리고 있을 그때 주님이 베드로 배를 타셨어요. 바다로 조금 들어가자 싶습니다. 베드로는 피곤했지만 예수님 모시고 들어가니까 주님은 배의 위에 있고 사람들은 해변에 있는데 거기서 천국 복을 증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은 빚진 베드로에게 빚을 갚기 위해서 깊은 곳으로 가자. 그때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던졌습니다. 고기가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니까 멀리 있는 친구 배까지 불러서 두 배에 잠길 정도로 채워주던 3년 전에 그 사건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주마등처럼. 자, 3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주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죠. 또 사랑하니 주님이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분이 보입니다. 제가 최근에 목사님 가지고 나서 받은 글에 의하면 우리 성경 단톡방에는 내가 마라톤에 올렸습니다. 딴 데는 안 올렸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종인데 엄청나게 기도하시는 분이 하나 은사를 많이 받은 분인데 이분이 기도하다가 묵상하는 중에 환상 본 거예요. 정교 목사님이 천군과 천사 인도를 받고 당당히 들어가시더래요. 큰 기둥이 두 개 있고 그 사이로 목사님이 들어가시는데 천군과 천사가 홍의하는데 이미 보름 전부터 천국에서는 조 목사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대요. 잔치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갈 때 천사들이 마치 비둘기 아 저 갈 뭐지 기러기 때가 날아가듯이 두 줄로 천사들이 옹이하고 목사님은 중앙에 서서 가는데 계단이 있어서 계단 위에 올라가는데 얼굴 모습이 가시기 직전에 뒤돌아서 세상 보고 자리 서라고 손을 흔드는 모습이 완전 젊었을 때 서대문 시골 청년이더라. 병든 모습이 아니고 청년의 모습으로 당당히 계단에 올라가시더래. 그 환상을 보고 나서 내한테 긴 톡을 보냈더라고. 계단 위에 몇 계단 올라가니까 저 위에서 최사실 목사님이 할렐루야 하고 반기고 그 뒤 김승혜 사모님 어렴풋이 보이고 목사님이 계속 계단 올라가는데 손에 황금 봉을 잡고 계시더래. 봉을. 그리고 가운을 입었는데 붉은색 가운에 금색 실로 수놓으신 가운을 입고 올라가시는 제일 꼭대기에 주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쳐다보고 계시더래요. 주님이 들어가는데 그 하늘 위에는 말할 수 없는 광채가 확 하고 비추는 순간 붉은 옷이 흰 옷 세마포로 변하더래요. 주님이 고개를 숙이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보좌 앞에서 빛나는 보좌 앞에서 무릎을 꿇더래. 하나님의 상급 주신 거예요. 이마에는 참 금면류관을 쓰셨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신 거예요. 사랑하니까 이런 모습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면 또 이 말이 또 믿어집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에이 뭐 그러려고 죽으면 끝이지. 아니요. 믿어집니다.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만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사랑하면 마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상대를 우리가 얼른 알아보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오늘 주님을 만났는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가? 구체적인 내 생활 속에서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버스 안에서든 구체적인 내 생활 속에서 내게 임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늘 주님과 대화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화재 사고 직전에 보이스피싱 직전에 교통사고 직전에 운 좋게 피해 입지 않았다고 하면 그럴 때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깊이 감사한 적이 있어야 되죠. 주님 만나는 거죠.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지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끄집어내어서 감사해야 합니다. 과거의 오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억의 창구에서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있는 일곱 명 제자들 중에서 요한만이 주님을 봤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멍했을지도 몰라요. 주님의 소리 듣자 말자 그는 벗고 있는 상태에서
상식은 물에 들어갈 때는 벗고 뛰어듭니다. 베드로 주님이란 말 듣고 옷을 걸쳐 입고 뛰었습니다. 옷 입고 물에서 헤엄치는 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수압이 몸을 쫄라매기 때문에 안 움직입니다. 제가 다 해봤어요. 베드로는 옷을 걸쳐 입고 주님께 뛰어들었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참 귀한 말이죠. 내가 주님을 사랑했으면 이게 아니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신을 표현하니 대단히 겸손한 표현이죠. 세 번째, 나는 어떠한가? 내가 주를 사랑하고 있는가? 혹은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이 요한의 확실한 신앙관이 뭡니까? 나 지금 주님의 사랑 받고 있잖아.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는 표현을 썼죠. 나 지금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잖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 사랑만 받게 되면 겁이 없어집니다. 병 걸린 자매님이 하나님 날 치료해 주세요. 너무나 힘듭니다. 날 고쳐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늘의 음성 들리기를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 말에 반미쳤죠. 아직까지 병이 있어요. 아직까지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한다는 주님의 사랑한다는 음성 한마디에 이 자매는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아파도 힘들어도 내가 주님을 사랑받는다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 이것이 요한의 또 다른 별명이잖아요. 나의 별명은 주님이 날 부르실 때 별명은 뭘까? 주님이 날 부를 때 사랑하시는 제자 하면 얼마나 멋집니까? 주님 내 별명 뭐죠? 몰라. 큰일 나요. 주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것. 더군다나 주님이란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정신불로 뛰어들었죠. 이렇듯 행동적 사람, 액션적 사람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빈 무덤에 갈 때도 베드로는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뛰어들었던 사람이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래. 그러는 사람이 주님이란 말 듣자마자 그냥 배에서 바다로 옷 입고 뛰어들었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주님을 사모했으며 죄책감에 시달리는가를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가 있잖아요. 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했지만 마음은 주님께 몸은 바다에 그냥 답답하고 한없이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클클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주님이란 말 듣자마자 그냥 바다로 뛰어들어 버린 겁니다. 그런 중에 요한이 말했던 주님이다 소리에 몸이 무슨 반응하는 거예요. 몸이. 마음도 그러지만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 그는 옷을 두른 예의를 갖추는 거죠. 두려워 바다에 풍덩 들어갔습니다. 이 적극적인 자세 이것은 예수님을 떠난 후에 얼마나 그가 힘든 시간을 보냈는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 내용이죠. 그는 잠시 곁길로 갔습니다만은 주님이 나타나시자마자 고기도 그물도 안중에 없이 다 버리고 예수님께 뛰어들어갔던 거예요. 베드로의 아름다운 모습이 너무나 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제자의 자격이 있냐 없냐 왜 고기 잡으러 갔느냐 이런 것 따지지 않고 그저 그는 주님께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오직 주님 외에는 딴 걸 생각할 겨를이 전혀 없었습니다. 단순하고 순수한 그의 마음이 정말 아름다운 신앙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해변에 있던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숯불 키웠습니다. 고기와 떡을 준비하고 와서 밥 먹어. 엄마가 자식에게 얘들아 아침 먹어. 조반 먹으라고 부르고 있죠.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럼 일곱 명 제자와 예수님까지 합친 여덟 사람이 밥을 먹었네요.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러 왔으니 153마리 잡았으니 가져와서 구우라는 거예요. 이미 숯불 위에도 떡과 생선은 있지만 궁금합니다. 어디서 났을까? 주님이 고기야 바다에 있겠지만 떡은 밀가루 반죽해야 되는데 어디서 났을까? 나 그게 상관없고 나 천국 가서는 물어볼 수 있어요. 내 지금 노트에 다 궁금한 거 다 적어놨습니다. 천국 가서 주님 만나면 내가 물어볼게. 제일 먼저 물어볼게. 아담이 배꼽이 있나요 없나요? 여기서부터 물어볼 거예요. 그 다음 제일 처음에 만들어준 팬티 무화과 팬티가 나뭇잎입니까? 뭐 소재가 뭡니까? 그것도 내가 물어볼 거예요. 디자인은 어떤 건가요? 그것도 내가 물어볼 거예요. 그 다음 여기서 밀가루 떡을 만들었을 때 어디서 난 겁니까? 누가 반죽했나요? 이것도 내가 물어볼 생각입니다. 내 노트에 다 적어놨어. 나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기로 물어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미리 준비한 떡과 고기가 물론 주님이 기적적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육체적인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으로 부한 걸 안 하죠. 실제 부활했으니까 생선 뜯었고 가시는 배탔겠고 떡도 먹었고 그들 눈에 보였고 손 만져봤고 옆구리 찔러봤고 육체적으로 보냈잖아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뭐 가사설이다 환상설이다 뭐 형형설이다 뭐 제자들이 훔쳐갔다 믿을 필요 없습니다. 뭐 다빈치 코드에 나오는 그 엉뚱한 개성한 거짓말 그 우리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겁니다. 12절 보니까 제자들도 물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주님의 부활은 너무나 확실했잖아요. 결론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결론은 뭐 주님이 제자를 찾으셨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든 곁길로 타나가든 어떤 길로 가든 주님이 제자를 찾으셨다. 벌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주님이 찾으셨다. 찬송가 보세요. 주님 찾아오셨네. 오셨어요. 우리 어떡할까?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찾고 계실 때 우리가 할 일은 마음 먼저 쉬고 모셔 드리는 것이요. 제자들은 스스로 주님을 떠났습니다만은 주님은 갈릴리까지 찾아가셔서 그들을 맞이한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그 하나님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